안녕하세요, 고추네이티브입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다리. 인데요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다리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만 강남대교, 마포대교, 잠실대교, 행주대교 등등 해서 다양한 다리들이 있는데요. 이 다리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육지와 육지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한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는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그 피해가 굉장히 커서 단단하고 안전한 재질을 써서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.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인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건축학자이자 화가인 다빈치라는 사람은 전쟁 시에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철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새로운 다리를 고안해내게 됩니다. 그 다리의 이름은 바로 다빈치 다리인데요. 이 다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리의 특징인 튼튼하고 안전한 재질이 아니라 어떠한 접착제나 연결제 없이 다리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과연 이 다빈치 다리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을지 한번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서 그 원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아, 만들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. 만들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짜잔! 다 만들었는데요, 다빈치 다리를. 저는 조금 이렇게 높지는 않게 만들었지만 총 5층으로 해가지고 이 만든 다빈치 다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책을 하나씩 올려놔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해볼게요. 이정도 책 양만큼 버텼는데요. 이 책의 무게는
방금 만들었던 다빈치 다리가 이 정도나 됐던 책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? 핵심은 바로 아치형 구조입니다. 다리 위에 하중을 주었을 때 그 힘은 다리의 양 옆으로 전달되는 힘의 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. 분산된 힘은 나사 혹은 못을 대신하는 접착력과 지지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. 이 때문에 아치 구조가 안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. 즉, 제가 만들었던 다빈치 다리는 힘의 분산이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나서 큰 하중이 위에서 주어지더라도 그 하중을 견딜 수 있었다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만들었던 이 다빈치 다리는 훗날 과학자들이 평가하길 500년은 앞서간 기술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간단한 나무젓가락이나 여러가지 아이스크림 바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다빈치 다리를 만들어 보면서 다빈치의 천재성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!